안녕하세요. 저 되게 오랜만이죠. 지난주에 되게 당당하게 이제 좀 자주 막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물론 올릴 거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자주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업로드 날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두세 편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바보이기 때문이죠. 아, 이게 제가 주말에 토, 일, 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거의 밖에 있었거든요. 친구랑 합숙해가지고 하루는 친구 집에서 자고 또 하루는 호캉스 해갖고 네,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고 대신 저 열심히 해서 소야 완성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방이 너무 더럽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팔도 이쁘게 다 떴어요. 팔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팔이 입으면 거의 뭐 완전 쫄티예요. 대충 이렇게만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좀 거시기하지만 뭐. 그리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됐냐, 코가? 아마, 그 뭐지? 제가 이거 그, 매직루프로 떴거든요. 매직루프 하다 보면 가끔 바늘 경계선 생기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근데 이런 거 세탁하면 많이 나아지긴 해요. 멍석뜨기 또 처음 해봐가지고. 줄임 부분은 이렇고요. 원래는 늘림이에요. 원작은 늘림인데, 제 마음대로 그냥 소매 코 주워가지고 떠서. 근데 코 주운 거 이상하지 않죠? 잘 깔끔하게 된것 같아요. 코 주울 때, 제가 세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를 좀더 많이 주웠어요. 아무래도 꽈배기는 작으니까 폭이, 여기는 멍석뜨기니까 훨씬 더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꽈배기는 많이 줄어드니까, 아니, 줄어든다기보다는 아무튼 꽈배기는 좀 폭이 좁으니까, 게이지가 더 저기 하니까. 그리고 소매는 저렇게 접어서 입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그냥 입어도 될것 같아요. 접는 게 이쁘긴 하죠. 근데 아직 실 정리를 못 해서 실 정리를 카메라 앞에서 할까 했는데 고민되네요. 어떻게 할지. 네, 카메라 앞에서 해도 실 정리가 저번에 해봤잖아요. 그때 에릭 그 노란색 그거 프로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꽤, 오래 걸려서 그때 결국 1시간 한참 넘게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 오늘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보여드릴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실 정리는 조금만 하고. 이건 실 정리를 할게 많아요. 앞뒤판이 거시기여가지고 실이 끊긴 데가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작긴 한데 막상 되게 예뻐요 입으면. 근데 아직 세탁을 안 해가지고 일단 사진은 찍어놨거든요. 세탁 전에 입고 착샷은 찍어놨는데 아 지금은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요거 세탁해서 아 세탁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지인이 이 빵을로메 꽈배기 이거 진짜 얼마나 걸렸지? 거의 한달 가까이? 한 달까지는 아닌가? 3주?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코를 한 크리스마스쯤에 잡았으니까 거의 한달 가까이 걸렸네요 진짜. 이게 뭐 풀리는 거 아닙니까? 대충 하려고요. 근데 제 목밴드가 조금 저도 코막음이 마음에 안 들게 돼서 제가 이거를 그거로 했어요. 그 코바늘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탄력적인
약간 탄력적이게 되는 코바늘 마무리를 했는데, 코바늘 마무리를, 원래 대바늘로 그걸 했었는데, 코바늘로 이거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약간 허벌이 된 거예요. 근데 입으면은 이렇게 늘어나서, 입으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살짝, 벗었을 때이 느낌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너 옷단 아니야? 나 돗바늘. 제 생각에는 일단 얘는 실을 대충만 숨기고 좀 놔뒀다가 나중에 정 마음에 안 들면 코막음 한거 풀고 코막음만 좀 다시 하려고요. 요거 그리고 넥밴드 조금 더 길게 떠도 이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실을 진짜 거의 딱 맞게 써가지고 저실 감아놓은 거 이만큼 남았어요. 대박이죠. 제가 이거 실을 한세 볼로 감았거든요. 근데 한 볼당 한 100g 정도로 감아가지고 되게 조금 늘었어요. 실제로 들어간 실이 한 300g 정도인 거죠.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꽈배기는 저는 무조건 실 많이 들어가고 무겁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거 떠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이 있다. 꽈배기도 꽈배기 나름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탁하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왜 친구랑 합숙을 했었냐면, 제가 피겨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내셔널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미국에 좋아하는 선수 많아서, 그때 이제, 친구 최애가 미국에 중에 한명 있어가지고, 걔는 이제 회사를, 저처럼 백수는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인데, 회사 다니면서, 휴가를 그때 4일인가? 냈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와라 해서 이제 친구 집에서 하룻밤 거의 사실 밤샜죠. 거의 안 자고 그냥 근데 친구도 제가 뜨개 가르쳐주고 뜨개 열심히 하는 친구여가지고 그날 이제 탑다운 시작해서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줬죠. 이거 너무 빡세게 안 숨길게요. 어차피 이 정도만 해도 안 풀리니까. 대신 실을 조금 길이를. 아니야, 좀더 숨길까? 아니야. 좀 길게 자를게요, 대신. 길어봤자 뭐예요, 요 정도? 저는 실 꼬리 남겨두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앞뒤 구분이 잘 갔거든요. 이거는 입었을 땐티안 나, 안 나는 거니까. 그냥 어차피 제 옷이니까. 대충 하고. 이제 또. 여기는 뭔지 모르겠다. 뭐지? 아마 뜨다가 실이 좀 모자라서 더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실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와 있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뭔가 뜨다가 중간에 약간 뭐 실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나? 아니 그러게는 왜 실이? 이거 함부로 풀렀다가 난리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숨기는 게 낫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꽈배기가 좀 복잡한 모양이기도 하고, 그냥 엔간하면은, 이런, 게다가 멍석무늬까지 있어가지고, 엔간하면은, 막, 이런 거 실 대충 이렇게 해도 티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도 좀 쉽고, 나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선 따라가면서 대충 숨길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 실인지 진짜 모르겠네. 대충 숨기고. 아,
근데 원래 이거보다는 저 다른 거 보여드릴 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거 조금 하고, 제가 이거 너무 귀찮아서, 아, 영상 찍으면서 하면은 좀 덜 괜찮겠지? 덜좀 재밌겠지? 약간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 다 숨기려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뭐 1시간 넘게 찍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붙여서 올리면 되긴 해서. 근데 게을러 터졌죠, 제가 정말. 저 근데 컨티로 고무 나는 뜨는 거 사실 되게 안 이쁘잖아요. 근데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아닌가? 이 정도면 뭐. 전 나름 만족하고. 제가 오른손 니팅을 진짜 못해가지고, 요즘 페어아일을 살짝 하면서 연습 중인데, 전보다는 좀 늘은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확실히, 전보다는. 막 잘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이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숨길게요.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한 가닥을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덜 티가 나더라고요. 뒤에서 봤을 때 별로 티안 나고. 쉬워. 쉽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풀 일이 생겨도 찾기도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한코한한단한단다 하진 않고요. 한두 단에 한번 정도 감아주면서 숨겨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얘기 할 건데, 제가 어제 너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사실 영상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그냥 영상 찍으면 또 근데 뜨개는 많이 못 하니까, 어저께 막 소이어 완성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소이어 완성을 이제 하려고 영상 같은 걸좀 봐야지 생각했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밤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좀 별로여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막그 최근에 저한테 누가 미드소마 봤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분이 겁이 진짜 많아서 공포영화를 못 본대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다 스포는 다 알고 있어서 아 그냥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나서 생각해 막 나무위키 같은 거 찾아보다가 근데 이 정도면 볼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못볼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한번 볼까 싶어져가지고 근데 저 미드소마 말고 또그 감독 거 중에서 그 뭐야 유전 더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전 너무 좀 궁금해져가지고 유전 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유전도 봤어요. 결론 둘다 봤어요. 근데 유전은 스포 안 보고 그냥 봤고 미드소마는 이미 내용 다 알고 봐가지고 유전이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중간에 실 묶어가지고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귀찮아, 이런 거. 아이씨, 너무 이게 좁으니까 잘안 된다. 이쪽으로 뒤집을게요. 그래서, 그, 뭐지? 얘또 뭐야? 나와. 전 다른 애구나. 여기를 좀, 조금 꽉 살짝 뒤에서 두번 정도 묶어주고 그 다음에 대충 숨길게요. 어차피 이런 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여긴 심지어 꼬배기 뒤쪽이라서 더더욱 티가 안 나요. 아, 그래서 유전은 스포를 전혀 안 보고 봐가지고 그냥 그 포스터 보니까 뭔가 딸내미가 되게 주인공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딸내미가 생각보다 비중이 없어서 좀 놀랐고. 제가 생각한 내용이랑 되게 달랐어요, 뭔가. 근데, 막 엄청 무서운지는 사실 잘 몰랐던 게 제가 겁이 많다고? 겁이 많은데 무서운 걸좀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귀신 나오는 건좀안 무서워해요. 저는 오히려 사람, 막 살인마 이런 거 나오는 거좀더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공포가 여러 가지 의미의 공포가 있잖아요. 미드소마는 굳이 따지면 이제 살인마 이런 살인마까지 아니면 살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둘다 약간 컬트적인 거는 맞지만 근데 어쨌든 그 존재 자체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숨겼냐? 잘 죄송해요. 티안 나죠? 그래서 미드소마는 저한테는 그 무서운 내용은 아니었고 아니 유저는 저한테만 무서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 여기 실이 그것도 좀 충격이었고 그막 머리 쿵쿵쿵쿵 그 장면 진짜 충격이었고 그냥 뭔가 좀 근데 미장센이랑 연출이 진짜 미친 거예요. 와, 이 감독 진짜 돌았다 막 이런 생각 했어요. 그냥 어깨 쪽 이은 거한번또 묶어주고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튼튼하게 한번 묶어주고 너무 길어서 좀 자를게요. 어깨 선쪽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는 어깨 선쪽으로 숨기고 다른 하나는 요 밑에 쪽으로 숨길게요. 그러면 대충 봐줄 것 같아. 저는 그냥 제 조대로 제가 하고 싶은 제 마음대로 항상 숨깁니다. 근데 여기 시즌 3니들 바인드 오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 했는데? 크크크. 그래서 공포 영화가 막 무서워서 잠못 자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 뭐지? 곡성은 조금 무서웠어요. 곡성 제가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 개봉 날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감독도 좀 궁금했고 제가 예전에 추격자 진짜 무섭게 봐서 추격자 보고 나서 진짜 한 일주일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그때 방에다 골프채 놔두고 자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좀 그건 진짜 있을 법한 일이고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실화 바탕으로 만든 일 거기도 해서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고 근데 그 뒤로 뭐 악마를 보았다 이런 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어요. 저는 악마를 보았다 좀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좀 그래도 결말이 그나마 좀덜 찝찝하다 해야 되나? 그나마 좀 약간 사이다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빡잡아당기니까 확 숨어들었네. 좀 많은 것 같은데 괜찮겠죠? 겉에선 티가 안 나니까. 아 그러고 나서 그거 뭐 봤더라? 이건 또왜 이래? 이건 그냥 놔둘게요. 실 이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옆으로 숨길까요? 밑으로 숨길까요? 옆으로 숨겨야지. 그래서 좀. 그냥 전 옛날만큼 겁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극장에서 보고 막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덜 무서워요. 제가 이거 겔탭으로 대충 봤거든요. 약간 뜨개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덜 무서웠어요. 그래서 꽤 볼만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무섭다 싶으면 좀 징그러운 장면 나올 것 같다라든지 아 이번엔 좀 무서울 것 같다 싶으면은 막 이렇게 막 약간 흐린 눈 하면서 뜨개 좀더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봤더니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그리고 잠도 매우 잘 잤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저는 조금 파괴적인 거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힐링이나 막 웃긴 거보다. 제가 막 물론 힐링도 되게 좋아하고 저 원래 무서운 영화나 막 너무 그런 우울한 영화 안 보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진짜 슬픈 영화. 막 눈물 진짜 줄줄 나오는 그런 영화는 제가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눈물이 진짜 많아서 그런 거 보고 나면 너무 힘들어해요.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영화는 잘안 보고. 평소에는 저는 약간 밝은 영화나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좀 많이 돌려보는 편이고 되게 재밌게 보는 스타일인데 뭔가 오히려 우울할 때 그런 거 보면 좀 저는 별로 오히려 기분 더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 더 우울한 거. 아니, 진짜 완전 파괴적인 거. 완전 진짜 파괴적인 거 많이 보여. 아, 다리 저려. 그래서 엄청 파괴적인 거를 봤죠. 믿어서 막. 전 근데 저 그런 거좀 좋더라고요. 약간 막 깨부시고 막 사람 패고 막.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약간 스포라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드소마를 되게 힐링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힐링이 되게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고 무심했던 어떤 그 남자친구에 대한 복수도 마지막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뭔가 여주 성장물이고 힐링물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은 저도 너무 알겠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도 진짜 다 알겠는데, 그냥 그 남친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심했던 것도 맞고, 좀 맞을 짓은 했죠. 바람도 폈고. 근데 그 여주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진짜 불쌍하죠, 사실 그거 자체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남자친구가 계속 헤어지고 싶어 하는데도 못 헤어지고, 그 상황 때문에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어차피 끝이 보이는 사이였는데 타이밍만 재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여자주인공의 한테 버리 여자주인공을 그러니까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나? 근데 저는 여자주인공도 진짜 너무 불쌍한데, 사실 남친도 너무, 사실 그런 여자랑 연애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저 너무 잘 알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남의 그걸 아무리 자기 애인이라고 해도 남의 슬픔이나 어떤 그런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연애를 할때 그랬고, 심지어 저는 가족한테도 그냥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정이 없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가정사 때문에 되게 힘들 때 남자친구한테 엄청 기대고 맨날 그런 거 구구절절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랬는데 오늘 뭐 엄마랑 싸웠고 뭐 아빠가 어쨌고 막 우리 언니가 미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게 관계에 있어서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기대게 되는 건데, 사실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서 그걸 좀 그런 거는 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 들고 보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좋은 얘기 아니니까 하면서.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는. 그쵸? 너무 뜨개랑 상관없는 얘기. 근데 이거 하면서 그냥, 아, 그래서 저 이거 다 드디어 다 떴으니까 소요 끝나고 뭐 할지를 아직 정확하게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뜨는 내내 소요를 좀 오래 떴잖아요. 저 이거 3주 정도 떴으니까. 소요 뜨는 내내 좀 이제, 아, 뭐 뜨지, 뭐 뜨지, 새로운 거뭐 뜨지, 엄청 끌리는 게 많았어요. 일단 요즘 유행하는 뿌띠 언니 지퍼 스웨터 너무 뜨고 싶었고요. 그거랑 그 요즘 또 제가 활동하는 단톡방에 있는 계시는 분이 그 스팟 스웨터 그거 뜨시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뜨고 싶고. 그래서 아, 이걸 뭐를 먼저 뜰까 막 고민을 계속했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 레이블리에서 발견한 거 있는, 아 아니다, 사야님이라고 그 팟캐스트 하시는 분 계신데, 뜨개 팟캐스트, 그분 거 보다가 진짜 그분이 이제 도안, 자기 뜨고 싶은 도안 이제 소개해 주시는 영상에서 그거 본 도안인데 진짜 예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일단 담아놨어요. 아직 사지는 않았고. 근데 뭐 약간 곧 사겠죠. 그래서 요새 도안을 좀몇개 샀어요. 그래서 또 너무 지금 또 뜨고 싶은 도안이 하나 생겨가지고 엄청 고민 중인데. 진짜 왜 이렇게 세상에 예쁜 도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막상 뜰려고 하면, 뭐를 먼저 뜰지.
도안이 많으면 뭐해? 내가 뜰수 있는 실 내가 내 실력으로 뜰수 있는 거는 또 한정적인데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고민이 항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감당을 할수 있겠다 싶은 거를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뜨면서 이제 당연히 실력이 늘고 레벨업이 되는 거는 맞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 소위어 저제 실력에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고 나름 저는 이 정도면 성공을 했다고 생각도 하는데 근데 쏘여 뜨면서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운 거 떠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막 엄청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퍼 스웨터 같은 경우는 스웨터는 쉬운데 그 뭐지? 지퍼 다는 거랑 마무리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였고요. 근데 저는 바느질 하는 거 싫어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돗바느질질이 힘들지 진짜 바느질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 이거 진짜 하기 싫다고 막그그 바늘 부분 바느질 그 지퍼 바느질 부분 진짜 하기 싫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지퍼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지퍼를 달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자, 소매 두쪽다 했고 이제 여기 안쪽으로 그냥 아예 뒤집어서 쓸데없는 걸다 숨겨야겠어요. 그래서 짧고 그냥 간단하게 대충 숨길 것들은 코바늘로 하고 조금 정교하게 숨기고 킬길이 좀 많이 길고 이러면은 저걸로 해요. 돗바늘로 해요. 주로 안뜨기 라인이랑 고무단은 요 라인 많이 따라서 숨기고 픽업하는 거는 이제 픽업 라인 따라서 숨기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 정리는 진짜 아무 그거 없이 혼자 하면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실 정리를 오늘 이거 영상 찍으면서 대충 해놔야지 제가 내일 세탁을 할것 같아서 아 맞다 아까 세탁 관련해서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뜨개 지인 중에 그 뜨개 샵 같은 거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수작바이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이벤트에 진짜 난생 처음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새해 선물 뭐냐면 근데 뭘 보내주냐고 물어봤는데 뭐 그건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받아서 봐 이래가지고 찾았어 짜잔 전잘 모르는데 테네몰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의 울 전용 샴푸인 것 같아요. 캐시미어, 알파카, 모헤어, 앙고라 이렇게 써 있고 뭐 다양한 울 종류는 이제 다 되는 것 같고 머신 워싱에도 쓸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머신 워싱은 안 하는 게 좋죠. 뜨개 옷은 그냥 울 전용 세제니까 사실 울 전용 세제라는 게뭐 우리는 니터니까 당연히 손빨래를 하지만 웬만하면 손빨래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기계 니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빨래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울 섬유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좋은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니스 부드러움이나 색 뭐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 밝기? 브라이트니스 뭐라고 해야 되지? 전잘 광택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대충 뭐 1리터 물 아니 5에서 7리터 정도 물에다가 요거 원 뚜껑으로 뭐한번 해서 넣으면 된다는 것 같고 10에서 15분 정도 좀 담궈놨다가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마침 이걸 딱 완성을 했으니까 제가 그리고 얘가 100% 울이에요 메리노 울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세탁을 하면 아주 딱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빨리 얘를 실 정리를 대충 끝내고 그 다음에 아주 신나게 내일 세탁을 할게요. 내일은 마침 제가 아무런
그 일정이 없어요. 내일은 공연도 안 보러 가고. 그래서 내일 하면은 정말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서둘러 오늘 이거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좋은 생각이죠. 아니 어제도 좀 영상 찍고 싶었는데 어제는 진짜 이거 너무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영상 찍으면 제가 속도가 그만큼 안 나니까 여기도 겨드랑이 구멍이 났네요. 살짝 이런 거딱 돗바늘로 딱 하나 숨겨주면 딱이죠. 안뜨기 라인이랑 피검 라인이랑 해서 뒤집어서 보면 전혀 티가 안 나죠? 이거 몽석이어가지고 진짜 티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더. 그래서 픽업 라인을 따라서 숨겨볼게요. 근데 이거 사실 소매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뭐야? 소매 원래는 따로 떠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제 맘대로 그냥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세탁하면은 막확 장력 안 맞아서 확 거시기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미 이렇게 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입으면 엄청 이거 딱 붙어가지고 그냥 쫄티처럼 쫙 늘어나거든요. 아마 어디가 울어도 티도 안날 거예요. 다음에 핏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진을 세탁 전에도 다 찍어놓기는 했는데 사이즈도 좀 재놓을까요? 세탁 전 비교해보게. 귀찮다. 실이 너무 많아요. 정리할 실이. 이쪽은 대충 됐고 이쪽 겨드랑이도 해줘야겠죠? 짜잔. 어쨌든 실을 픽업해서 뜬 부분이 있으니까. 아, 아니다. 이쪽은 없다. 이쪽은 제가 있는 걸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겨드랑이도 별로 별거 없어서 그냥 안 해도 될것 같고. 여기는 제가 실 대충 이어가지고 썼던 부분이라 아마 한볼다 쓰고 두 번째 볼쓸때 썼던 부분일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대충 숨겨줘야겠죠. 안뜨기 라인에다가 사선으로 대충 숨겨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거는. 근데 꽈배기고 하니까 그닥 티는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하고 옆으로 좀 가서 요 겉뜨기 라인에다가 숨겨줄게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안뜨기겠죠. 근데 이거 제가 실 그냥 그 뭐지? 약간 감춰 두겹 겹쳐가지고 뜨면서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별로 풀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니까 대충 해야지. 중요한 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제가 입을 옷이고 선물용이어도 대충 하는데 제가 입을 거면. 아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다음에 뭘 뜰지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놨던 이유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물용 웨더렐 하나 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선물 전달을 해주실 분이 여기가 없으셔가지고 언제까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약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라 저도 굳이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떠도 너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빨리 떠도 일주일은 걸릴 텐데. 거 그리고 배색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나중에 다시 꼭 생일 선물로만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또 시간 나면은 그때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코 잡은 거 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혹시 뜨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실을 그냥 아까워서 끊어보내지는 않고 저는 이렇게 묶어두거든요. 풀러서 끊고 정리를 좀 할게요. 실 정리할 거 이게 실을 많이 끊는 디자인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완전 조각조각 거시기 그건 아니지. 조각조각 따따따는 아니지만. 원래는 이것도 약간 꾸미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꾸미지 않고 픽업하는 스타일로 바꾼 거긴 한데. 근데 콘사가 진짜 가격 저렴하고 성분 괜찮은 것도 많고 다 좋은데 확실히 콘사는 좀이 갈라지는 합사실이라 좀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좀 대충 해야지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다가 꽈배기 같은 것도 좀 뜨다가 아, 저 틀리면은 좀 그 코 부분만 대충 풀어가지고 수정을 하긴 했는데 코 줍고 수정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얘가 볼사가 아니라 연사가 전혀 안된 실이다 보니까 진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코 줍고 나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뜨는 과정? 다시 모양이 틀렸으면 어쨌든 그만큼 다시 떠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뜰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정으로 뜰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전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벌써 다 끝났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그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지, 에릭은? 이런 부분 저는 그냥 대충 남겨둘게요. 혹시 나중에 수정하거나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이 옷을 풀진 않겠지. 풀기에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정을, 조만간 세탁을 해서 아마 내일 하겠죠? 내일 해서 좀잘 말려가지고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꽈배기는 다 펴지면서 좀 늘어난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옷이 생각보다 이거 소니아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목이 생각보다 안 파였어요. 그리고 어깨 경사가 없거든요. 저는 뭐 어깨 경사 없는 드롭숄더는 사실 좋아하는 편이라 상관은 없는데 목이 조금 더 파였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보니까 목도 어느 정도 파이긴 했네. 근데 왜 이렇게 아까는 안 파여 보였지? 이목 부분 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코 막으면 다시 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옷은 진짜 이쁘죠. 다음에 뛰게 된다면 조금 더 굵은 실에 조금 더큰 사이즈가 나오도록 뜰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입었을 때이 팔에 이 꽈배기가 미쳤어요. 너무 예뻐. 세탁하고 빨리 입고 싶네요. 이거 실도 진짜 부드럽고 예뻐가지고. 아, 근데 이거 소매가 정말 좁아요. 너무 좁아. 진짜 좁아가지고. 이 부분도 좁은 편인데 이 끝으로 갈수록 정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소매는 큰 사이즈로 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사이즈 큰 제가 몸통 뜬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큰 사이즈로 소매를 떴는데도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두 사이즈 이상 크게 뜨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엄청 개말라 앵간은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잘 보면 틀린 데도 되게 많은데. 그냥 무시하고 뜬 것도 있고 수정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소요 끝났고요. 이제 30분 다 들어가네. 보여드릴 거가 또더 아까 보여드릴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열심히 떴어요. 소요 뜨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중간에 잠깐 외도를 했죠. 이게 처음 뜬 거고 이게 프로토타입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타입이고 조금 보완해서 요거 떴는데 이거는 제가 80코로 떴는데 조금 부피가 적게 느껴져서 좀 요거는 88코로 떴거든요. 이 무늬 자체가 4코 4단짜리 무늬여가지고 근데 되게 이쁘죠. 이게 하운즈투스라는 이름의 체크 무늬더라고요. 그냥 레이블리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봤는데 예뻐가지고 이걸 뭔가 응용하면 좋겠다 해서 봤는데 마침 딱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스크런치 제가 뜨려고 생각했었어가지고 실은 노블레스 세겹 감아놓은 것 가르시오 해가지고 두 겹이랑 흰색 실은 저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약간 흡사실인데, 완전 램솔은 아닌 것 같고, 램솔에 아크릴이나 나일론 좀 섞인 재질인 것 같아요. 이거 중국에서 산 어떤 실에 사은품으로 딸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굵기가 딱 요런 거 되게 적당해가지고 제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실 정리한 거 이만큼 나왔어. 대박. 그래서 요거 뜨고, 요거 두 개를 떴어요. 일단 하나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떠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묶으면 딱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게 제가 머리숱이 진짜 없어서 곱창밴드 사실 안 쓰거든요. 곱창밴드 보통 크잖아요. 크고 약간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얘 진짜 짱짱해가지고, 안에 들어간 고무줄도 좀 짱짱한 애고, 그래서 되게 잘 써져요. 그냥 이렇게 살짝 해서 똥머리 만들기도 좋고,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얘가 너무 좀 이렇게 좀 말리고 이래가지고 좀덜 말리게 좀 조심해서 겉에를 좀잘 코막음을 조금 신경 써서 했는데 좀더 낫긴 하죠. 그리고 이것보 얘는 89호짜리고 얘는 88호여서 조금 더 거시기 한 것도 있고 뭐 묶었을 때 느낌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얘가 안에 고무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고무줄은 영원히 쓸수 없잖아요. 얘가 하다 보면 언젠가 뭐 늘어나거나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하지? 저 이거 저는 이거 소니아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코바늘로 이렇게 코막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수정이 안 되셨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냥 다 뜨고 코막음까지 한 다음에 또 바늘 연결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방법이 훨씬 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진짜 몇번 쓰고 나중에 이제 망가지면 버려야지 할 정도의 그거면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하나 뜨는데 몇 시간 걸려요. 물론 제가 무늬를 굳이 넣고 더 얇은 바늘로 떠서 그런 건 맞는데. 무늬가 있는 게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 쏘요 끝나고 나서 약간 할게 없어가지고, 아직 지금 다음 거뭐 할지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스크런치 뜨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짜잔 이 흰색 아이보리색 실 아까 보여드린 그 똑같은 실이랑 연보라색 실 짜투리 남은 걸로 그냥 아까 그거는 하운드투스 체크라고 해서 약간 개 사냥개 이빨 모양의 좀 세련된 체크고 얘는 그냥 일반 체크예요. 그냥 그냥 체크. 그래서 되게 깔끔하죠? 요거를 제가 지금 뜨고 있고, 한반 정도 뜬것 같아요. 한 8cm에서 10cm 정도 뜨고 나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뜨는 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저 그래도 좀, 오른손 니팅 좀 늘었어요. 이렇게 감아서 뜰수 있어요, 이제. 응? 여기 올라갔네? 근데 아직 페어힐 할때 우는 거는 덜, 좀 아직도 막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오른손 니팅 쪽에 우는 것보다 원래 하던 컨티 쪽이 더 울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는 여기 장력기 지금 컨티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더 팽팽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팽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우는 것 같아서 이 사이를 울지 않게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연보라색 실은 무슨 실이냐면,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 실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거는 데비블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털실 중에, 리알토 레이스라는 실이고, 레이스, 엄청 얇진 않아요, 레이스 얀 치고는. 근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얇은데, 약간 실 자체가 탄성이 있고, 꼬임도 있지만, 엄청 폭딱한 실이고, 세탁하고 나면 기모감이 진짜 확 올라오는 엄청 예쁜 실이거든요? 제가 이 실을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리프숄 있잖아요. 그 숄의 원작 실이에요, 얘가. 근데 제가 그거 뜰 때는 이거 사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해외 사이트에서 이거 단종된다고 막 싸게 팔아가지고 그때 할인 좀 해서 한
10볼짜리 한팩 한 5, 6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배송료가 엄청났죠. 배송료가 거의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래서 지인이랑 같이 한 팩씩 샀는데. 그래서 한볼반 정도로 스카프 하나 떠서 선물하고, 두볼 정도 이제 지인, 일본에 있는 지인이 궁금하다고 해서 그분한테 보내고, 지금 한 5볼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때 그 스카프 뜨고 남은 볼인데, 한 겹은 좀 너무 얇을 것 같아서 두 겹으로, 안에서 한 가닥, 밖에서 한 가닥 빼가지고 두 겹으로 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리뉴얼이 아마 됐거나 잔종이 됐을 거예요. 지금도 파는 곳은 외국 사이트에서 좀 색깔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단종 돼가지고 그래도 팔긴 팔거든요. 근데 가격은 그 뒤로 할인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얘가 50g밖에 안 되는데 길이가 390m인가 그래요. 그래서 두 볼이면 진짜 큰꽤큰숄뜰수 있고 한 볼로도 약간 목에 두를 정도 스카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진짜 많고 100% 울에다가 색도 예쁘고 부드럽고 엄청 폭닥해요. 목에 같은데 댔을 때 전혀, 그러니까 부드럽진 않은데 찌르는 게또 전혀 없는 되게 신기한 실이에요. 막 엄청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막 캐시미어 같은 부드러움은 아닌데 찌르는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그건 되게 신기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옷도 뜨고 싶고 숄도 뜨고 싶고 다 뜨고 싶은데 지금 몇볼 없으니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남은 걸로 저는 일단 머리끈이나 뜨고 있네요. 내가 그렇지 뭐. 아, 근데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짜자잔. 뭐냐면, 이거 제가 지금 뜰까 고민 중인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지퍼 스웨터도 너무 뜨고 싶었고 진짜 뜨고 싶은 거 너무 많았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눈에 들었어요. 봐봐요.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은 이렇게 살짝 요 윗부분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으로 되고 밑에는 엄청 풍성한 이제 블라우스 같은 느낌인데 6mm 바늘로 뜨는 거고 모여 섞어서 뜨는 거라서 되게 풍성한 디자인에다가 뒷면이 미쳤어요. 이거 봐요. 이게 뒤쪽이거든요? 등이 이만큼 파이고, 여기다 리본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리본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약간 길게, 여기서 점원 숀으로 넣어가지고, 등을 오히려 더 뒤쪽을 더 길게 만들어 두는 디자인이거든요? 저 이미 이거 도안에 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근데 입은 도안이 진짜 여성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면은 이렇게 등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 까미네 레인디어가 되게 많거든요. 3콘이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걸 뜰까 싶기도 하고 진짜 예쁘다. 이거 이 작가분 원작도 진짜 예쁘지만 프로젝트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진짜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미쳤어 진짜. 이거 봐요. 귀엽죠. 이분은 체크 귀여운 체크 로 리본 하셨네요. 진짜 원귀엽다. 이렇게 여기 목 위쪽이랑 소매랑 요 밑에 라인이 다 피콧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개 노가다다. 피콧을 해서 반을 접어야 되니까 개 노가다다. 이분은 뭐예요? 아마 안 섞고 뜨신 것 같은데, 깔끔한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진짜 근데 모여 넣으신 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문구도 되게 예쁘고 완전 원작 느낌도 많이 나죠. 약간 좀톤 다운된 색감이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약간 톤 다운 뮤트 톤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소매는 메리아스인데 반 접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소매는 피콧을 안 하신 것 같죠? 네, 요거는 아마 목 부분인 것 같아요. 목 부분은 피콧을 하셨고, 소매랑 밑단은 아마 피콧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분 거 너무 예뻐요. 이분은 소매도 피콧을 하신 것 같은데? 안 했나?
근데 이거 귀찮아가지고 은근히 소매랑 밑단은 피콧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뻐. 제대로 근데 보이는지 모르겠다, 제가 제대로. 이분 여리여리해가지고 진짜 예뻐요. 이런 몸매여야 좀 뜨개를 할 맛이 날 텐데. 다이어트를 해야겠죠잉, 그죠잉. 일본 거는 완전 원작에 가까운 형태네요. 너무 예쁘다. 근데 소매랑 밑단은 의외로 피콧 안 하신 분이 되게 많네요.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긴 하겠다. 목 부분은 이제 약간 포인트니까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하는 게좀더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이분이 제일 원작 느낌으로 원작을 그대로 뜨긴 하셨다. 아직 뜨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프로젝트 개수가 22개밖에 안 돼요. 네,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뜨려고 계속 지금 간 보고 있는데 일단 도안을 샀어요. 도안 이미 샀고 뜨긴 뜰 건데 언제 뜨냐가 문제겠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저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제가 막 되게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뜨면 뜰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메리아스 위주고 조금 저한테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미쳤다. 저 이런 색깔 진짜 좋아요. 저 이런 리본 쓸 거예요. 공단 리본 한다면. 저 보라색이랑 진한 남색 공단 리본 아마 남은 거 있을 거예요. 예전에 뭐 하고 남은. 그래서 저는 하게 되면은 연한 살짝 핑크빛 도는 아이보리 레인디어나 아니면 약간 그런 계열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마음에 들면은 새로운 색깔로 또 뜨면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똑같은 거 여러 개 뜨기. 아 근데 저 진짜 양손 니팅 많이 늘었어요. 이미 한 40분 넘은 지좀 됐으니까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뜨게 하면서. 맞다. 쓸데없는 얘긴데 생리통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까 한 저녁에 약을 먹고 잠깐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생리통이 없었는데 약효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배가 아프네요. 집에 올때 생리통 약 진통제 사온다는 거를 완전히 깜빡했나 봐요, 제가. 뭔가 타와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근데 집에만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아프진 않아가지고 참을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거나 집중할 일 있거나 할 때는 좀 힘들죠, 그게. 근데 저할말 진짜 많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없냐? 게다가 집중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 알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편집을 할줄 알면은 사실 그냥 말하다가 뭐 틀리거나 헛소리 한거 잘라내고 하면 되는데. 편집을 할 생각이 지금 당분간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뜨냐면 다저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 좀 선물도 하고 약간 그냥 짜투리실 처리하기도 좋고 은근히 이게 좀 재밌어요. 특히나 배색 나오니까 꽤 재밌어가지고 그냥 약간 재미로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배색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페어의 실력을 조금 늘리려고요. 이걸로 연습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저 메루나 실 남은 것도 많으니까 저것도. 아 그리고 또 요새 콘사가 또 예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갑자기 콘사 마켓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이버에. 그래가지고 다들 막 5만 콘사를 다 사서 자랑하는데 더 너무 사고 싶고 진짜 너무 사고 싶다.
그래서 어제도 빨간색 콘서트 너무 이뻐서 그거 지르려다가 약간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뜰거 아니니까 나중에 사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진짜 돈이 없긴 하거든요, 지금. 실업급여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돈을 아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한 시간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오랜만에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저잉. 전저좀 양손 뜨개가 좀 사람 같아지고 있는 중인 거 인지영? 친구가 막 병신이라고 그랬는데 언니 병신 아니야? 막 이랬는데 너무해.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야겠어요. 다음부터는 더 보여드릴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오늘은 완성작에 있어서 굳이 완성작도 있고 저 스크런치도 있어가지고. 아 맞다, 이거 스크런치 저번에 곱창 밴드라고 했다가 누구한테 쿠사리 먹어가지고. 요새는 곱창 머리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스크런치라고 해야지 늙은이 취급 안 받아라고 해서 스크런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스크런치 열심히 뜨고 있으니까 요거 다 뜨고 다음번 건에는 적어도 무슨 실로 뭘 뜰지를 정해가지고 올게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이것도. 그쵸, 너무 이쁘다. 좀 울긴 했는데 좀 나아지고 있어요. 밑에는 많이 울었는데 위에는 조금 덜 울어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아 근데 진짜 이뻐. 그리고 심지어 부드러워요 얘. 이 보라색 실 이런 거 뜨면 안 되는 실인데. 아니야, 실에 귀천이 어딨어. 머리끈을 고급실로 뜰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왜 갑자기 급발진이람?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좀 알차게 완성작도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 또 지금 이제 또 유튜브랑 이것저것 보면서 열심히 뜨개를 하고 다음번에 뭐 뜰지 다 정해서 다음번 거는 가급적이면 스와치도 뜨고 캐스톤도 좀 보여드릴게요. 뭘로 아직 지금 못 정해가지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일단은 도안은 아까 보여드린 그 도안이 가장 유력해요. 그 애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뜰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데. 아 근데 지퍼 스웨터 지금 다 주변에서 다 뜨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너무 갖고 싶고. 그것도 그거 추울 때 입어야 되는 디자인이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너무 고민된다 진짜. 너무 고민돼 나는. 고민이 너무 많아. 아무튼 봐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되게 그래도 좀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댓글도 가끔 달리고 그래서 좀 기뻐요. 조금 더 체계적이고 볼거 많은 뜨개로그가 되도록 노력식이나 해야 되나?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혹시 나중에 광고를 이걸로 뭐돈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 창출이 뭐 허가가 나거나 한다면. 근데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라요. 또뭐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이유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재밌게 뜨개를 하고 더 뜨게 한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공유하는 걸로 할게요. 진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뭐산 것도 없고 뭐가 너무 없긴 하다.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 업로드 날짜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제가 저 게을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